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훈입니다. 문지혜입니다. 지난달 서울대학교 김인혜 교수의 비리 의혹으로 대학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골맞던 것이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스승이 사라진 대학 잠시 후 심층 취재에서 전해드립니다. 규모 9.0, 일본 관측사상 최악의 강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초대형 쓰나미까지 동반해 순식간에 일본 동북부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지진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2일, 피디수첩이 찾아간 피해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지진은 순식간에 일본 열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불어닥친 대재앙. 교통과 통신이 한꺼번에 두절되면서 사람들은 일시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규모 9.0, 일본 관측 사상 최악의 강진으로 곳곳에서 대형 화재들이 잇따랐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10m의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연안의 마을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육지 깊숙한 곳까지 밀려온 쓰나미는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마을과 농경지를 휩쓸었습니다. 해안에 정박돼 있던 25톤짜리 선박들도 수백 대의 차량들도 모두 급물살에 쓸려 나갔고 심지어 건물들도 맥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공항과 군사시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돌아다가 있다 녹았을 때 희가이가...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자랑하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된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간 문자 SO.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악몽의 대지진 그 현장을 긴급 취재했습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 취재진은 최대 피해 지역인 일본 동북부를 관통하는 6번 국도를 따라 센다이로 이동했습니다. 어이구, 여기도 배가 있고, 이거는 물류창고고. 진흙더미가 된 도로 옆엔 쓰나미에 떠밀려온 배들과 물류창고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기도 지금 다 배잖아. 살아남은 주민들 대부분이 대피한 마을에는 구조대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나고야의 아이치현에서 온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나고야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약 700km. 꼬박 23시간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수색에 나섰지만 여전히 물에 잠긴 곳이 많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3일째. 취재진이 도착한 곳은 센다이시 외곽의 한 마을. 농지와 주택이 자리했던 곳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바다에서 수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지만 물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水没したっていう感じでしょうかね。もうこっちよりも向こうはほとんどない。壊滅状態じゃない。初めてだね。俺も多少10年生まれの86歳だから86、87歳だったんだけど、初めてだね。スモルチ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잠겨 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상황. 그러나 수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맞아, 소사금 시대나. 나는 야프리. 맞아,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できない 상태인데, 砂浜に 이타이가 たくさんある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ます. 피해가 극심한 곳 중 하나인 센다이 공항으로 가는 길은 통제 상태였습니다. 그루마와 출고できない 데쇼카네. すぐそこから水があるので. 車では行けないです。 아, 센다이 공항까지. 네. 空港線ってメインの道路もあるんですけど, そこからも途中までしか行けないので. 가족들의 생사 여부도 모른 채 통행 금지로 발이 묶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바짱から 오니상 후후, 또 오이코, 메코. 도대체 도나트가 맞다고 왔다고? 모르겠네. 맞다고. 전혀 모르겠네. 연락이 つかない. 아, 行きたくても 行けない요. 주변에 곤란이났더라도 모르겠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북부 지역에는 현재 5만 명의 자위대가 파견돼 인명 구조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취재. 오늘 아침 취재 마감이었습니다. 昼過ぎに 命令が出て この地域に入ったと。 私は ここに今初めて来ました。今状況を確認しているところです。 구조도 희생자 수색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소고도 오가지기도 하는 아래 크루마를 드셔. 예, 크루마 두고. 소도, 소도. 아, 소도니 히토가. 히토데니. 히토, 히토가 이런 데스까. 어. 다기도 구조가 되기만. 쓰나미 경보의 해제되지를 마대 다미난다. 백여 가구가 밀집해 있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센다이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나미 소마시. 마을 한쪽으로 자리 잡은 양로원은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70살 이상 노인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이곳은 처음 지진 발생 당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노인 10여 명이 건물에 깔려 부상을 입었고 최소 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무너진 건물 옆으로는 쓰나미에 떠밀려온 승용차와 수목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고 건물 내부 역시 쓰나미에 휩쓸린 듯 진흙과 지푸라기 등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나트리스도와네 다이타이네 나난주 인조오는 수도가 호동도 이만만 소유네 쓰나미 안가로 안가로 다 익사가도 나죠. 신유신을 하게 손에 소유구동아 아타카라니 호동도 나난주 지진과 쓰나미보다 일본인들을 더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것 바로 방사능 누출이었습니다. 소 이마 희난시대인 거라네. 도쿠모. 예. 도쿠니 희난시대. 깎고. 20세다가네. 소네. 소군이 오미가 쇼한 것도 안ですけども. 소 소군이 소군가 쓰레 아노 뭐 20km 範囲야. 대지 원발의. 네 마스크 했던 거. 지진 발생 나흘째인 지난 14일. 방사능 누출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는 지진과 쓰나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3호기 폭발 소식을 듣고 공항에는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낮에 삿포로에 집가가 있는데 거기 와서 좀 불안한데 홋카도 있다 호가 안심난데. 네. 약간 원발의가 怖いので, 하. 痛み経由で、はい、福岡に帰ります。チケットは取れました？チケットは、はい、夕方の分が取れたので、まあ、キャンセル待ちで早く乗れたらと思って早く来たんですけど、はい。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로
항공권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 연파츠가 나가 소통 기도의 상태에 있는데 30km ぐらいなんですよ, 우리. 연파츠의 ところから. 그러니까 娘たちが 뭐 심파해して 少しでも逃れるようにだと, 우리도 피해가 出てるんですね. 우리의 方も 兵が 倒れたり, 家の中の ものが. 그러니까 혹시 取れなかったら これからどういう もう一回 自宅に 帰って また 明日 来るようになりますね. 강진과 초대형 쓰나미, 그리고 방사능 누출 사태까지 일본 열도는 지금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여진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원전 1호기 폭발에 이어 4호기까지 수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제2의 재앙이 일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붕괴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240km나 떨어진 도쿄에서조차도 일대 혼란이 일어날 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부디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책과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김인혜 교수가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수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최고의 소프라노로 인정받으며 17년 동안 강단에 섰던 그녀가 왜 교수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을까요? 김인혜 교수에게 배운 졸업생, 재학생들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미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학교 성악과 김인혜 교수의 파면이 결정됐다. 그러면 역시 계속 그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제가 성실히 다 답변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해. 제자를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수를 파면한 건 서울대 개교 이래 김인혜 교수가 처음이었다. 증거나 이런 게 나온 건가요, 오늘? 본인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파면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직 파면은 공직 취임이 5년간 제한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지도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 부실 등 직무 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금품 수수, 티켓 강매와 여름 캠프 참가 강요 등의 직권 남용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스승이 사라진 대학. 교수와 제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인혜 교수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인간미 넘치는 눈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동양인 최초의 줄리어드 음대 박사 출신인 그녀는 13년 동안 서울대 교수를 지냈다. 최고의 소프라노라는 대호평을 받으며 국내외 무대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유감없이 펼쳐나갔다. 저는 학생이었고. 네. 네. 그럼 지금 콩쿠르에도 입상을 하고. 일단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무대에서 장난했어요. 그 무대를 장악하는 장악력이 큰 가수예요. 무대에서 어떤 열정을 전하는 거가 굉장히 그런 거가 달라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의 숨겨진 이면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은 충격에 빠졌다. 김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제출된 익명의 투서가 단초가 됐다. 김인혜 교수, 그녀는 제자들에게 어떤 스승이었을까?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은 제자들에게 종종 위압감을 주었다고 한다.
정말 그 엄청난 그 카리스마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다니긴 한데 취업적이죠. 사람들 다 있는 것처럼. 2년 전 한 졸업생이 교내에서 우연히 만난 김 교수에게 뺨을 수차례 맞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가시는 길에 밖에 차 안에서 이제 차 이제 타기 전에 뭔가 이제 그 학생에 대한 이제 화가 나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때리신 건데 많이 놀랬죠. 이제. 이거 평가에서 연락을 안 하시나 봐요. 지금 그렇게 계시니까 생각을 할 수도 없으니까 가서 가시는 데 드렸나 봐요. 어쨌든 가시려고 하다가 반주자 나가 커튼 쳐. 이 말은 폭행을 날리는 사인으로 통한다고 한다. 학부모 집어넣는 거는 기분이 있고 뭐 학생을 밀쳐서 넘어졌어요. 계속 밟고 그런 케이스도 많았어요. 이건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개 돼지만 패듯 이렇게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자 폭행 논란으로 시작된 김인혜 교수 사태는 골맞던 상처가 터지듯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티켓 강매. 김 교수는 자신의 공연 티켓을 종종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큰 공연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소를 교수한테 문턱을 주셔요. 그때그때 다른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분은 몇 장 사겠다, 몇 장 사겠다 뭐 그런 내역을 나중에 선생님이 그거를 써서 내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안 살 수 없는 거예요. 티켓 판매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큰 공연 같은 거는 한 명당 50만 원 정도씩 하려고 하고 국내 최고 명문대학 교수가 왜 자신의 공연 티켓을 제자들에게 줘야 했을까? 일부 성악가는 공연 기획사에서 개런티를 받는 대신 티켓 판매 수익을 가져가기도 한다. 국내 클래식 공연계의 현실로 인해 티켓 강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개런티를 현금으로 받기도 하지만 그런 자본 지역적인 작품들에서는 티켓으로 받아요. 대부분 개런티 없이 많이 가요. 예, 나 이번에 공연한다고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제자 이름으로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뭐 카레라스라든가 뭐 바바르치 도밍고 이런 경우만 가도 누가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를, 기획사에 표를 사서 학생들한테 강매. 뭐 그렇지만 이름 없는 사람은 학생도 없어요. 서울대학 김인혜 같은 사람은 서울대학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렇다면 일부 성악가들이 이토록 티켓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대 교수들에게 공연은 곧 승진이라고 한다. 가장 큰 문제가 교수의 평가를 현장 무대에서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공연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교수의 실적 평가가 공연의 중심이 되면 아무래도 그 티켓을 소화해내는 것이 주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대상이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수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즌 파악을 보내는 거예요. 네. 애들 레슨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애들이 이제 무대 뒤로 와서 우리가 하니까 니네 오늘 레슨 한 거다 이거. 어? 이거 이거가 한 뒤로 한 레슨 한 거라고. 네. 이거보다 귀한 레슨 없다. 내일 레슨 한 건 적어라. 그리고 시간 때문에 어떤 클래스를 가도 시간 가져오는 이유는 없겠거든요. 사과할게요. 때로는요. 언제 저 아니면 정원 급하면 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동시에 왔습니다.
할당된 교수님의 공연 티켓을 사야 하고 가외돈을 써가며 레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밖으로 불거져 나오기까지는 그동안 굉장히 심각하게 골마져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지간히에서 아이들이 그런 걸 그렇게 입 밖에 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신문에 난 거 다 사실이니까 저기 뭐 학교에서는 다 애들한테 다 진술서 받은 건데 뭐 아니라고 해도 하늘을 풍파다로 가리는 일이지 여러 가지 그 음악에 써본 일이 다 나오는데 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김인혜 교수는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악은 절대 말로만 가르칠 수 없고 이런 교육법이 당연한 방식입니다. 내 공연은 늘 매진인데 표를 강매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연 때문에 강의를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주말에도 나와 보강 수업을 했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는 김인혜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김 교수의 소명 내용과 학생들의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라고 한다. 뭐 폭행, 뭐 학생들에게 금품 요구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부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인정한 거죠. 아, 그럼 제기됐던 의혹들이 거의 다 인정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명성을 날리던 김인혜 클라스의 수장이 사라지자 제자들도 모두 떠났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 누구도 앞에 나서지는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 찾아뵙기로 한 MBC 피디스터 팀의 이명 PD입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학교에 계속 매일같이 나오셔서 누가 증인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인터뷰에 응하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찾아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예. 저희 진짜 도망다니고 이랬는데 학생들이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능적으로 연예인과 공부했던 사람들은 되게 집단적이에요, 인터뷰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 내가 큰일이 나는 거냐,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런 막연한 먹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혼자 계세요? 네. 졸업한 학생들의 집을 수소문해 직접 찾아갔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는 듯했다. 유학 갔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네. 이제 학교 가면은 선생님 방도 없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게 저희가 이렇게 해버린 이상 그러니까 선생님 손에 서서 탐험을 쓰고 막 그러지 않은 이상 앞으로 선생님 만날 수 없을 걸 각오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애증이거든요. 네. 연인이 헤어지면 정말 막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헤어졌지만 그래도 좋은 것도 있으니까 기억나고 힘들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래요 지금. 네. 이에 대한 김 교수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혹시 여기 김인혜 선생님께서는? 아, 선생님 안 계세요? 네. 어디 멀리 나가셨어요? 언론 보도 이후 두문불출하던 김인혜 교수와의 만남을 시도했다. 저희 명함은 혹시 전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은 없으셨어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입니다. 제가 지금 수업 중이거나 연습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혜 교수는 PD 수첩의 취재 요청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다만 파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세계적인 성악가의 국내 최고 명문대학 교수의 추락이 참 씁쓸합니다. 이미영 PD, 김인혜 교수 제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이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재학생, 졸업생을 통틀어 1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봤지만 모두들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김인혜 교수의 일이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 폭행이나 고가의 선물, 특히 티켓 강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예술대학 교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네. 하지만 교수들의 폭행, 티켓 강매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면 왜 피해자인 학생들이 쉬쉬하고 감추기만 하는 겁니까? 네, 학내에서 모든 권력은 교수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예술대학이나 의과대학처럼 교수와 학생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한 도제교육식 시스템에선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회에 진출에서도 교수와 같은 세계에 몸담아야 하기 때문에 교수와 제자, 그 끈을 쉽게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의과대학. 2년 전 한 교수가 해임됐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당시 해당 교수의 제자였던 전공의 3명은 스승의 구타와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자가 스승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해임 처분이 내려진 지 1년 만에 해당 교수가 학교로 복귀했다. 대학 방문에서 일치를 잡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직이 됐습니다. 지금 이상한 학생들에 대한 보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혹시나 모르게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 하고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리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지도교수를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도 해놓은 상태였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디 삼류 뭐 그 폭력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나올 수 있는 수준의 폭행이었으니까요. 주먹질을 당한다거나 뺨을 맞는다던가 구두발로 차이는 거는 뭐 아주 예사로운 일이고요. 그냥 이거는 뭐 건투샷? 일방적으로 맞는 건투샷? 심지어는 뭐 일방적으로 당하는 레슬링? 폭행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습관처럼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교수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폭행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한다. 목격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환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수술실. 심지어는 환자들 앞에서도 폭행은 계속됐다고 한다. 환자 마취 해놓고 수술하기 전에 갑자기 교수님 들어오셔서 전공의 선생님들 정말 그 옆에 세워졌던 에어컨에 처박혀서 계속 발로 짓밟히고 있잖아요. 주먹으로 가격 당하시고. 제 문제는 이제 국소 마취 수술에서 환자가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거에 가감 없이 계속 욕설 포함해서 계속 너무 많이 심하게 맞으시니까 그 저도 많이 쓰셨고 수술 도구를 던지고 막 신발을 가지고 또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서워서 제가 다리를 떨고 있는데 막 이렇게 뜰면 언니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서 다리를 세 번이나
끝나고 빙실에 와가지고 빙실을 써도 제가 온몸 전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폭행 사실은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를 폭로한 이유는 사제 간의 악습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현재 저희와 뭐 어떤 접촉은 전혀 없지만 그 얻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 후배들이 다시 들어와서 수련을 받을 텐데 혹시나 그분이 다시 그 후배들과 또 관계를 맺고 수련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그는 다시 제자들의 스승으로 돌아왔다. 결혼해서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안 그런 데가 할 뿐이지. 그거를 제 개인에 포함된 이야기라고 하시면요. 그거는 사람이 너무 격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저 자신의 모든 인격을 맹건들게 사람을 밟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인도를 하는 거지. 이 지금 물어보세요. 자기 정말 불효한 레지던트고 내만큼 정말 잘 열심히 하고 착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레지던트 세상에 없다고. 교수는 어떻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는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 측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폭행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 학교 측은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해당 교수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추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우리 저 제자와 스승 관계나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다른 거지. 또 혹시 매가 될 일이더라도 사랑이 매가 돼야 되지. 그런 정도의 어떤 폭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또 상습 폭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직 3개월로 한다는 걸 하면 사실 좀 사실 또 저도 의아했습니다만.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아웃을 시켰는데 교육부에 갔다 오더니 이 절차가 잘못돼서 새로 해야 된다니까 다 이미 다 맞았지. 지적으로 몇 며칠간 몇 맞았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징계 대상자는 그 몇 며칠간 몇 때린 것은 명한 것도 내가 말한 사유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할 수가 있는데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서는 몇월 며칠날 몇 대 맞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인식을 안 된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체적으로 배를 5대, 머리를 6대 주먹으로 때렸는지, 발로 때렸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술해야 된다면은 정말 거짓 진술일 수밖에 없죠. 절차 하자란 말이 아니면 징계를 하지 말라거나 징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엄하게 처벌하라 이런 뜻입니다. 학교 측에 징계가 번복된 근거에 대해서 물었다. 1차와 2차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수원 위원들이 갖다 내리는 거죠. 대응 쪽에 한 터라도 많으면 해임이 되는 거고 네. 2차 때는 징계를 받겠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위원들의 고유적인 설명을 다 듣고 그다음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징계위원회 구성이 교수들과 교직원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같은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교수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대학의 어떤 그 운영이라든지 또는 대학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가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떤 교수라든지 학교 당국의 부당한 어떤 처우라든지 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사립여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3년째 소송 중이다. 학교 측의 징계가 과하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3년 전 한 조교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교수의 연구와 수업 등을 돕는 것이 조교의 역할. 하지만 교수는 개인적인 집안 일을 주로 시켰고 심지어 밤샘 병간호까지 하게 했다.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해당 교수가 받은 징계는 감봉 1개월. 논문 통과 안 시켜주려고 계속 징계 잡고 있고 매일 병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셔서 이렇게 소변이 안 나오셨나 그랬나봐요. 근데 화장실 들어있을 때 밖에서 쉬쉬 소리 내라고 그런 거 하셨고 그다음에 옆에서 자기를 원하시고 사실 되게 부담이잖아요. 교수님이 하면 거의 다 99% 해야 되는데. 하지만 교수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탄원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다툼이 커지면서 피해 학생은 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무사히 편안하게 졸업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불거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처도 너무 컸고 또 뭐 심지어는 뭐 계속 교수위원회 뭐 또 재판 증인 이런 데까지 다니고 이거는 애들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졸업한 학생의 개인전 자리까지 와서 괴롭혀요. 해당 교수는 학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 피해 학생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많이 다쳤기 때문에 다치고 증인도 많이 나갔고 아무래도 자기가 모셨던 교수님인데 그런 곳에서 얘기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너무 명확히 진술을 했어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재차 접촉을 시도했다. 씨, 혹시요, 교수님? 혹시 오늘 나가셨어요? 결국 해당 교수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의 피해 학생은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서 그렇지 뭐 확 떠벌리고 싶고 그럼 뭐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그런 게 감봉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네. 처분을 한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선생님이 뭐 어떻게 뭐 소식을 해가지고 법원에도 저희를 막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런 과정도 정말 불쾌하고 싫었었거든요. 취재 중 교수의 각종 비리를 고발하는 제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익명의 제보가 대부분이었지만 몇몇 교수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논문 심사를 앞둔 한 대학원생은 웃지 못할 일을 겪었다고 한다. 교수가 논문 지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 성의껏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50만 원을 준비해서 갔어요. 네, 케이크 함께 50만 원 준비해서 갔는데 그거 확인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더니 저보고 너무 불쾌하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3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 돈을 받으시면서도 저에게 굉장히 인심을 쓰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지구 밖에 있더라도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담당 교수의 돈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고 한다. 마지막 날 밤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냈겠다고 최종본을 보였을 때 한 시간 15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거를 읽는데 소요된 시간이 한 시간 15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당 폐를 또 다시 지불하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고요. 아, 저분이 나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선물의 수준에 따라 스승이 제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100마저 양질했어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뭐 20만원짜리 홍삼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한 명은 뭐 7만원짜리 뭐 셔츠를 했다고. 이렇게 세 명의 A, B, C가 있는데 A는 레슨을 받으면 한 진짜 20분이나 더 받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 10분 정도 더 받는 거고, C는 알지도 좀 더 줄어들었지 더 받는 그런 경우는 없고. 사실은 샤넬 이름을 막 사실적인 말인데 저를 불렀어요. 나 이거 안 쓴다고 너 쓰라고 이렇게 돌려준 적도 있어요. 싼 걸 이렇게 사가지고 보는 앞에서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너나 가져와 이러면서. 교수와 제자의 끈끈한 관계는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한다. 특히 무명의 예술 지망생에게 교수는 자신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하늘 같은 존재다. 신이라고 보면 뭐 먼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 줄을 잘 탄다면 아무래도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비포장을 가느냐 포장된 도로를 달리느냐 둘 중 하나죠. 교수를 잡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유대관계가 항상 돈과 뭔가 뭘로 엮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등록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생각할 적에 대학에 붙여주는 사람 또는 그 이후에는 강사 자리에 구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선생님을 우상화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제 간의 연결고리는 때로는 올가미가 되기도 한다. 교수들의 절대 권력 앞에서 힘없는 제자들은 문제 제기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걔네들은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공지물렸으면 저질 살까. 평생 좋은 것이 잘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학교에서 독한 애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좀 심통을 숨어 막혀서 죽이게 해요. 기억하면 네가 이렇게 불편한 데도 나랑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수들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 해서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함으로 해서 그 분야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왕따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발표를 못하고 공론화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온 문제점이 큰 거죠.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직이라든지를 볼모로 한 어떤 힘의 관계에서 기업적 관계에서 조율롭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거를 재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뭐 사법적인 걸 제외해놓고 어떤 심의기구라든지 제도조차도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일방적인 피해를 뭐 이중 삼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수직적인 구조가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학내 내부자 고발센터를 만들어 고발자들, 즉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상적으로 사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미영 PD 수고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이번 김인혜 교수 사태를 계기로 교수들의 횡포와 비리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되 그 제자도 평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학에서 참된 스승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긴 시간 함께했던 PD수첩에서 이제 물러납니다. 어려웠지만 진실과 열정을 쏟았던 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제가 PD수첩 진행을 맡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검사와 스폰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저는 잠시 PD수첩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